입양아의 한마디에 자제분이 이혼남이 될지도 모르는데. 아우 이게 감히 아 누구한테? 전 당한 대로 돌려드린 겁니다. 아! 아! 불법 촬영 그거 범죄거든. 내가 너 고소할 수도 있어. 불법이라고요? 하지만 저건 아니겠죠. 어? 구 여사님이 먼저 때린 거 폭행죄의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? 선생님, 제가 설명할게요. 인연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제 클래스에는 그만 오시는 게 좋겠어요. 아니면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으세요? 아! 아! 좋아! 내가 정말 가시기 전에 사과는 하셔야죠. 뭐? 저희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과하세요. 아니면 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누가 거기 끼어들어서 맞아달랬니? 그럼 내가 고마울 것 같아? 괜히 나서고 그러지 마. 그런다고 내 마음 안 바뀌니까. 사람 마음 얻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. 한번 얻었다가 잃은 건 더욱요. 아는 애가 그런 짓을 하니? 결혼에 계약을 해? 1년 기한까지 걸어? 너 내 요구사항 받아들인 게 그것 때문이었니? 도국이 태자그룹에 못 들여보내도 헤어지면 그만이니까? 처음엔 아니었어도 나는 너한테 점점 마음을 줬었어. 근데 넌 됐다. 이제 와서 무슨 상. 아니 저도 그랬어요.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. 2주 그 집에 입양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시죠? 도국 씨. 지금도 누가 해준 음식을 잘 못 먹어요. 어렸을 때 그 집에 누군가가 이주가 먹을 음식에 약을 타서 쓰러졌거든요. 뭐라고? 이거 보세요. 뭐니 이게 대체? 이정혜가 이주가 파혼한 집 어머니에게 사주해서 찍은 영상이에요. 한유라가 그 집 딸과 짜고 인터넷에 올린 건 제보를 알게 됐고. 한이주의 난잡한 사생활로.